드리기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뜨랑킬러입니다. 안녕하세요, 빠니보틀이에요. 그만해야지. 안녕하세요, Because I Can, 비어캔입니다. 오늘 스위스 2일차인데 스위스 왔으면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대자연을 보는 거거든요. 샤플러라는 봉우리가 있어요. 거기가 진짜 예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절경이 있거든요. 그 발 살짝만 디디면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등산로가 있어요. 열차 일단 4일권 올데이 패스 끊어가지고 281프랑인가? 하여튼 그렇거든요. 좀 비쌀 수 있어요. 막 30만원이 되는 돈인데 4일 동안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일단 그거를 샀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뭐 아시겠지만 스위스에서 꼭 타야 되는 게 이런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죠? 소도 있고 이런 데서 K드라마 보는 거 취향인가요? 실기로 늦었잖아요. 넥스트 할트스텔레 비렌 할트 아우파나. 열차가 너무 조용하고 너무 좋아 빠졌네. 여러분 이게 기계공학입니다. 고성. 고성 고성이래 고성. 진짜 예쁘다.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점. 바자. 바자회가 저기서 나온 거겠지? 인소다. 인소. 마 거의 있다 거의 있어. 좁지다. 인생 좁지다. 이렇게 찍어야 될 것 같아. 참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동양권에서도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서양권에서는 마을 중간에 이렇게 공동묘지들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죽음을 가까이 두는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오히려 죽음이라는 개념을 너무 심하게 배척하고 그런 게 오히려 안 좋고 이렇게 가까이 두고 나는 어느 때나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야겠다. 오늘 안 찍을 영상도 하나 더 찍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살기 위해서 저렇게 묘지들 예쁘게 껴놓고 그런 거 아닐까? 빵과 커피를 시켰습니다. 토스트. 햄이랑 치즈가 들어있는 빵이랑 버터 프레츨을 시켰고 맥주 하나 시켰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거 맥주? 왜 스위스 맥주에 나오는 이 사람들까지 다 행복해 보이지? 여러분 스위스도 뭐 다 인간 사는 데라서 화장실에 뭐 강력하게 뭐 이런 것도 있고 한 대야? 야 다 있어 어떻게 생각해 이거? 이거 만드는 회사에 좀 심하다 진짜 여기 그냥 핵 지하공 같은데 진짜 가져왔는데 소우 됐네.
아? 루프트 7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찍을 수 있다고 돼 있거든? 나 여, 지금 존나 귀엽겠다. 원래는 저기 그 저기 들어가가지고 호수가 하나 나오거든? 거기로 가면 좋은데. 여기는 막상 그런 거 없네. 에벤알프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이면 내려갈 수 있네. 우리 4시간 쉬는 시간 포함해서 에벤알프에 도착을 했는데 구름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일단 근데 거의 리지까지 가보고 거기서도 진짜 올라갈 의미가 없다 하면 그냥 가자. 배르면 빨리 가자. 그러면 리지가 뭐야? 그 리지가 그거 능선. 저희가 가는 게 셰이플루인데 1924m 여기 에벤알프에서 걸어서 1시간 15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나 인터넷에 써놓은 거 보면은 안드로이드가 쉬지 않고 경시 안 보고 숨도 안 쉬고 이렇게 걸어갔을 때 엄청 빠른 속도로 1시간 15분이라고 오토봇 트랜스포머가 와가지고 한번 쟀나 봐요. 저번에 범블비가 그 기준이라서 저희는 얼마나 걸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셰이플러 에벤알프 최고의 뷰. 일단 구름이 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고 어차피 등산은 의미잖아? 그치. 누가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싶어가지고 가겠어? 다 의미를 만들려고 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좋은 풍경 보면서 야 미끄럽다. 노래를 들으려고 에어팟을 가져왔는데 나야 에어팟은 이제 씨 없는 수박이 되었다. 어쩔 씨 없음. 그럴 줄 알고 갤럭시 버즈를 가져왔지. 도대체 여기서 노래를 왜 들어? 왜? 이 고요함을 들으러 온 거 아닌가? 고요함은 우리 집에서도 너무 자, 안... 자 쉬, 들어봐. 산에 숨소리가 들려? 여러분 뭐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할로 할로 안개만 안 꼈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인데 진짜 절경일 텐데. 할로 할로 Where are you coming from? Korea. Ah, Korea. Yeah, Korea. Sasuan. Nice view. Slovenia. Slovenia. Ah, yeah.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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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안 끝나는데?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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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구름아. 실은 여기가 동영상 내가 좋아해. 그냥 우리가 여기 걷고 있으니까 안전해 보일 수 있어도 살짝 잘못하면은 실족사. 셰이플러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아 아직 안 찍었어. 아유 나이가 이렇게 먹으니까 그냥 죽어야지. 무슨 관광은 관광이야 이 아들님이야. 안 가도 되냐? 여기네 여기. 아 왔네. 내려가자 이제. 안 가도 되나? 샤플로에 올라왔고요. 보시다시피 경치가 지금 죽여져요. 죽여죽어요. 하지만 여기 원래 게스트하우스가 있거든요. 하루에 4만 5천원? 아니 5만원 정도 내면 잘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샤워장이 없고 화장실만 있고 처음에는 여기 왔을 때 이렇게 아무런 음식에 대한 기대가 없었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 같은 거예요. 메뉴 뭐 이렇게 있고 소시지랑 피자 팔고 뭐 생맥주, 맥주 집.
많이 고맙고. 뭐 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위스 이렇게 먹지. 생각보다 음식이 너무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여기 100% 추천합니다. 저 아저씨가 저 새한테 지금 말 걸고 있어요. 아니 누누이 말하지만 여기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인데 안개가 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입니까? 보이나요? 진짜. 나이스 뷰. 예, 퍼펙트 뷰. 아, I've never seen something like this. Like a glass of milk. Like I'm inside the milk, yeah. Yeah, I think I'm in heaven. I mean, I came here to shoot drones. And because this is a crazy very place. Very fascinating. Yeah, I know. Always white. I know, right? Oh, here. Oh, yeah. Best view in my life. Yeah. Okay. Have fun, guys. You too. Time too. Yeah. 야, 형 봐. 원이야, 다음 생에 저 양들로 태어나면 뭘 해야 될까? 나 양띠인데. 이모 여기 막창 2인분이랑 양 2인분 추가해 주세요. 미친 놈인가 진짜. Oh yeah. You come from? Ah, Korea. Korea. Yeah, Korea. Are you Swiss? No, German. German. Couldn't talk. But normally it's very, very nice here. I know. That's why I came. From Korea. From Korea. 알로. 살루테. 스위스 대이 관광에 20%를 날린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말해봐. 일단 지금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셰플러에서 드론 영상은 못 찍는 걸로 하죠. 대신에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 푸티지로 대체. 정말 여기 절경이 멋있는데 못 찍고 뭐 딴 데 가서 찍으면 되죠. 찍을 땐 많아요. 스위스니까. 그러면 하산을 간단하게 조심해서 정상 없죠? 친구 원이 지인을 만나러 가고 있고요. 뉴스 호스텔에다가 오늘 숙소를 예약을 해놨는데 유로피안 코비드 서티피켓 그게 없으면은 실내에서 취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취식을 못하고 그리고 야외에서만 먹을 수 있고 뭐 라운지나 뭐 그런 데 그런 공간 이용할 수가 없고 약간 그런 제약인데요. 그 EU 국적이 아닌 이상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안티젠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PCR 검사를 하는 건데 PCR 검사는 72시간만 효과가 있고 안티젠은 48시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둘 다 맞는데 거의 약간 10만원 이하? 10만원 이상? 약간 그런 돈이 들어가지고 시리히 공항역 도착! 가방 찾고 베른으로 갑니다. 고베른 고! 와 실내에서 담배 피고 있어 그냥. 아 진짜? 개빡세 그건가? 의무라서 주말에 집에 가는 약간 그런 것 같다. 스위스도 의무 군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주말 되면 집에 가는 것 같아요. 일단 물어봐야지.
지금 그 군인들이랑 만났는데 이 스위스 군인들은 뭐지? 스위스 군인들은 얘네들도 병역 의무가 있어요. 근데 총을 이렇게 그냥 집에 가져간다고 해요. 3주 복무 끝나고. So 3 weeks you guys are done for this year. Yes. Ah, oh, that is crazy. Wow. What is the name of the gun? It's the fast no. Fast 19. Ah, fast 19. Okay. Thank you. Thank you guys no so much. No problem. Yeah, so much. Berlin에 도착을 했습니다. Berlin은 훨씬 서울 느낌이 나는구만. 스위스는 야외에서 술을 마실 수 있고 뭐 서울도 야외에서 술을 마실 수 있기는 한데 이렇게 맥주 캔을 들고 다니는 모습? 뭔가? 스위스 연방 공전. 그냥 아 스위스 공전이네 그니까. 됐어요. 게스트하우스 도착했습니다. 숙소에다가 짐만 던져놓고 배는 저녁 시내를 강력하게 자전거 타면서 소주 마시고 있네. 저녁 시내를 나와봤습니다. 충격적인 곳 갈래? 아니면 그냥 갈래? 강력한데 갈래? 강력한데. 그냥 근데 우리 실내가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실내지. 아 실외야 실외. 아 강력한데 실외예요? 그러면은 쉽지 않은데. 그럼 너무 좋은데?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안녕하세요. 스위스 가이드 이 안나라고 합니다. 잘 나와 잘 나와. 여기 그 원희의 지인분들을 만났고 한 분은 스위스에 사시고 그분이 여기를 데리고 오셨는데 되게 유명한 정육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와봤는데 오더하는 게 되게 특이하고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스위스에서 유명한 정육점? 정육 식당이라고 하네요. Somebody ends up. I'll take it. I'll take it. First I'll take it. I'll take it. I'll take it. Yeah, gross portion. Gross portion. Do you guys want to try some fries as well? Maybe I'll take three portions and you can. 약간 좀 레스토랑이나 비싼 식당은 팁을 줘야 되나요? 팁 10% 10%. 아니 근데 여행자들은 사실 안 줘도 되는데 그냥 스위스 사람들은 주더라고. 아 뭐 다음에 또 기억해 주면 좋기도 하고 하니까. 오. 토마스! Thank you so much. 오, 테라! 테라요? 네, 몰라. 테라. 엔조이! 짠! 짠한 거네요. 짠! 한인민바! 한인민바! 화이팅! 에그웨트! 엔조이! 본 아피티! Thank you. 엔조이 it while it's hot. All right now? 오케이. 아, 파리 너무 이쁘다 이거. 그러네. 돼지고기예요. 맛있어요? 맛있어. 미지카로서 한마디 해줘요. 그 일본 돈까스죠. 아~ 거기서 약간 튀김옷 살짝 벗겨내고 약간 그 위에 마이야를 딱 해가지고 그 감칠맛 더 살리는. 죽인다. 그 솔트베이가 자르는 거. 맞아. 터키 사람. 너무 어렵던데. 노력. 아니 여기 본건 많아. 노력을 하는데 뭐.
뭔가 이모 여기 양대창 2인분이요. 이모는 살이 20kg 정도. How is the Luma pork? It's so good. No, he had to try. Yeah, I'll try right now. I'll try. YouTuber from South Korea. I'll try. Ah, cool. Yeah, exactly. It costs more. I went to the vine tour, like close to where the islands are, and then I think I've like passed. Nice. Yeah, you can see it from Auckland. Yeah. Oh. You can see across the harbor. Then I think I was like across the Gulf. You know. I probably saw you then. Yeah. Excellent. Maybe we bumped into each other on the street. Yeah. I'm sure. Oh, you guys just don't remember because so drunk. Yeah. Good to see you again, man. Hey, mate. Thank you so much. 여기 독일이랑 스위스구나. 아, 나 눈 맞으니. 네. 짠을 보면 안 되고요. 무조건 눈을 맞춰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명이서 짠하잖아. 네.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 보는 거야? 아니, 다 맞춰야 돼. 기다려. 봐봐. 아, 다요? 이룬이랑 나랑 짠을 해. 네. 그럼 짠 이렇게 했잖아. 이제 다 같이 짠 해보자. 예를 들어서 짠. 아, 아, 잘 맛있겠네. 어, 우와,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뭐라고 하죠? 맞으니까 뭔가 되게 애틋한 네, 기분. 그치? 눈 안 맞추잖아.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가 눈 안 맞추면 그 사람이 아 민망하다 이거 딱 이러면 딱 와. 왜냐면 그 진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눈을 안 마주치면 상대방이 7년 동안 안 좋아 사이가? 아니 노잼 어 맞아 노잼? 어 7년 네, 동안 누구를 누구랑 뭘 아 진짜? 안 좋은 약간 궁합이라고. 미신 같은 거야? 그냥 허탈한 무기를 되게 배우고 싶었는데 스위스 오니까 그냥 해 누나 아, 그냥. 어차피 노잼이요 이쪽으로 찍어줄 거예요 야 눈 맞추라고 아 왜냐면 예, 위험한 예. 그러니까 노잼이라고 어차피